사랑아, 안녕. 오늘도 그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우리 사람도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애벌레는 꾸물꾸물 땅을 흙에서 기어다니다가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자라나서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었어요. 이제 나비는 더 이상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지 않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게 되었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늘 땅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하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아, 안녕. 오늘도 그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우리 사람도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애벌레는 꾸물꾸물 땅을 흙에서 기어다니다가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자라나서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었어요. 이제 나비는 더 이상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지 않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게 되었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늘 땅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하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아, 안녕. 오늘도 그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우리 사람도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애벌레는 꾸물꾸물 땅을 흙에서 기어다니다가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자라나서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었어요. 이제 나비는 더 이상 흙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지 않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게 되었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늘 땅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하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